기후위기 시대 뉴노멀이 된 친환경 사업.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찌감치 친환경 시장을 내다본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 효성그룹인데요. 장남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주효성은 섬유회사 효성 TNC를 필두로 친환경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엄수빈 기자입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ESG 브랜드 리젠을 도입해 계열사별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오래전부터 친환경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조 회장은 취임 전인 과거 2007년부터 섬유 퍼포먼스 그룹장 등을 역임하며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 제품을 공략했습니다. 당시 효성 TNC는 세계 최초로 폐 어망을 재활용한 오션 나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와 리사이클링 스판덱스도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약 300억 톤 매년 발생을 하고 섬유 분야가 30억 톤 정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야로 하자면 두 번째로 많이 발생시키는 분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CO2 가스를 없애는 기술 중에 유망하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재활용입니다. 효성 TNC는 앞으로 재활용을 비롯해 바이오 베이스드 스판덱스 생산도 더욱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베트남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연산 20만 톤의 바이오 부탄다이올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석유화학 물질이 아닌 또는 석유화학 연료가 아닌 그러면은 바이오 베이스드 유기물 원료를 통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그 옥수수를 이제 활용해서 만드는 스판덱스 리젠 바이오를 만드는 공장을 크게 짓겠다. 그래서 1조 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세계 스판덱스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효성 TNC가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도 추격을 뿌리치고 앞서 나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엄수빈입니다.